네, 지금부터는 숨어있는 알짜증을 발굴해서 투자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02077-6391번 저희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알짜지 어떤 곳일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영등포구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사실 네. 영등포구라 하면은 어떠한 이제 노후된 주택가 또는 노후된 공장가 이걸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그 명품 아파트 단지로 조성 중에 있죠. 또 어떠한 이제 소규모로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노후된 지역에서 명품 주거 단지로 바뀌고 있는 지역 바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죠. 영등포구, 그것도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본 정보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영등포구청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공사 진행 속도라든지 완공이 늦춰진다라든지 또는 세입자가 안 맞춰진다라든지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 물건은 후분양입니다. 다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후분양의 매물이고 그리고 8층 중 5층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네, 이렇게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지닌 곳인데 이외에도 매력이 참 많죠. 딱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추려볼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생활 여건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이제 수요들, 실수요자라든지 또는 이 투자자들이 어떠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생활 인프라들 또는 이제 주거의 그러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 이러한 부분을 보고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곳은 이런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이면서도 여기에 개발로재가 넘쳐나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잠재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맞는 그러한 이제 오피스텔 매물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주거지로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고 여기에 학군까지 갖췄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세한 입지 여건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네, 이제 입지 여건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제 강한 압박의 그러한 이제 대책들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이 사실 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가 투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오르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어떠한 이제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 가격을 메꿔주는 것은 바로 이제 실수요자거든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들. 그러한 지역들로 이 실수요자들은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떠한 이제 대책들이 또는 세제안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이제 실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곳들은 가격이 쉽게 하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지역이 특히나 영등포구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이제 영등포구의 이러한 이제 지역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번 매물이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바로 이제 그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인 바로 이제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주택가 안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로변을 따라서 바로 이제 그 역을 이제 그 진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야간에도 이제 여성분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호선이라든지 9호선이라든지 또는 KTX까지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영등포이기 때문에
시간에 이러한 이제 광대역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이 자동차 보유율이 점점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 안에서도 이 교통이 발달되는 그러한 지역들은 꾸준하게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통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도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명품 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개발 사업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바로 그렇죠. 이 개발 사업들. 이 영등포구는 진짜 그 개발의 백화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약 20% 가까이가 중공업 지역인데 그중에 25%가 영등포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러한 이제 중공업 지역 안에서 어떠한 이제 그 국가 산업을 이루었던 그러한 기계라든지 제조 이러한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 곳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은 이러한 중공업 지역이 주거단지로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이제 이러한 공장가들이지만은 네. 이러한 이제 명품 주거단지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도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이라는 노선이 2023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노선이 더 들어선다라는 것은 지역의 가치를 상승을 시켜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포길 지화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한 정체 구간이죠. 여기를 이제 지화 그리고 지상 공간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제 공원화를 만들고 지하 공간에는 차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그러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파크원 여의도에 계속해서 개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타운들 이 파크원 개발 사업이 들어섬에 따라서 또 하나의 업무타운이 들어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등포 또 여의도 이러한 이제 지역들이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남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요즘 1, 2인 가구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분리형 원룸 구조입니다. 우리 오피스텔의 내외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분리형 원룸이죠. 네. 네, 분리형 원룸인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세입자를 만나보게 되면은 통원룸보다는 이 분리된 공간. 그렇죠. 공간 활용도가.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분리형 원룸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는 사진이 그 건물 외벽의 사진이고 건물도 굉장히 웅장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러한 이제 그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이미지를 풍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싱크대도 굉장히 크죠. 냉장고도 있고 이러한 이제 각가지 옵션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리가 잘 됩니다. 관리가. 그 1층에는 상가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으로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상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 관리 그리고 또 임대 관리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건물 관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도 참 착합니다. 매매가로는 1억 9,500만 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전세로 임대 중에 있다는 것이죠. 1억 8천만 원의 임대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돈이 들어가는 돈은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곳에 투자를 해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김창범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